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수파 유권자분들 얼마나 총선 결과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10월달, 11월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40 총선과 관련해 자체 여론 조사를 돌려보니 4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대 75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9월달, 10월달, 11월 얼마나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까? 자,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 108석, 다른 지역구 6석 뺏어왔지요. 좀 안 좋은 결과이지만 그나마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108석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1년에 이런 과정에서 한 번쯤 되짚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수 우파 이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압도적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최근 한동훈 충격 근황 병원행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 미워하지 맙시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압도적 1위, 2위 나경원 두 배차 따돌려,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발표, 총선 여당 총선 패배 책임 묻자 잘못 윤석열 68%, 한동훈 10%, 모름 45.4%,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당 지지층의 7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1할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당 지지층은 또 차기 당 대표로 압도적 1위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윤계와 각 세운 뒤 수도권 5선으로 부활한 나경원 당선인, 서울 동작을 나경원 당선인이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중도 무당층을 아우른 전체 응답에서는 반 윤석열 반 윤으로 꼽혀온 유승민 전 위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16일 공표된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 토마토 4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17명 여론조사 결과, 여당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68%가 윤석열 대통령, 10%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연령별 모든 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높았고, 이념 성향별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 60%, 한동훈 10.9%, 진보층 윤석열 대통령 78.7%, 한동훈 13.9%에 중도층까지 60% 이상이
이번 총선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잘 모름이 45.5%로 유보 성향이 컸지만 윤석열 대통령 45.1%, 한동훈 전 위원장 9.6%로 책임을 묻는 비율의 격차가 컸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에 대해 차별화를 통해 견제해야 라는 응답이 54%로 과반,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가 38.8%, 두 자릿수 격차가 났습니다. 연령별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는 견제론이 6할 이상, 60대와 70대 이상은 협력론이 과반입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318만 명 이하 가진값,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협력론이 79.4%로 압도적이고 견제론 15.5%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당정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당과 대통령실 양쪽 모두의 협력적 태도를 바랬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적합도 설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동훈 전 위원장 압도적인 1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100%로 치르게 돼 있는 만큼 당권 도전 시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이어 나경원 당선인 18.9%, 안철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5.1%, 주호영 의원 4.2%, 권영세 3.1%, 권성동 2.5% 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권 지지층까지 아우른 전체 응답에서는 유승민 전 위원이 26.3%로 가장 높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3%로 오차 범위 이내 격차 1위, 2위의 자리를 했습니다. 자,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33.5%, 나경원 당선인 15.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거의 99%가 전부 한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안 했으면 어려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돌아오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구해줄 구세주입니다. 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충격 상황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현정 논설위원, 이 논설위원이 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함축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지금 충격 상태. 한동훈 지금 몸이 많이 상해 병원 치료 중. 당분간은 쉬면서 여러 생각. 전당대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음. 100일 동안 소진했던 육체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할 거고 많은 분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지어 전 의원. 총선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며 마지막 남은 힘까지 아낌없이 불살랐다. 원톱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판에 끼기 싫다고 손살에 침.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심지어 전 위원이 밝혔습니다. 아유, 속상하죠. 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꽤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꽤 많이 힘들어서 요즘은 조금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상해서 당분간은 아마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뭐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뭐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본인의 일단 이 그동안 100일 동안 소진했던 육체를 좀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조만간 뭐 힘을 다시 얻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은요, 우리 이제 그 사람이 걸어온 경력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아낌없이 다 불살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이제 폐장이 되다 보면 뭔가 선거 지휘를 잘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그 원톱 시스템이 네. 이게 뭐 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요, 제가 이게 듣기로는 여러 사람에게 네. 역할을 해달라고 예, 신신당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개인이 급판에 껴가지고 뭐 패전투수 역할을 하느니 나는 안 하겠다. 근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한 겁니다. 네. 안 한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한동훈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잘 보셨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동훈 속상해, 한동훈 민주당 잘 싸웠어, 홍방종, 홍준표 그런 XX, 아이고 얼마나 쏟았으면 병원까지, 그래 한동훈 미친듯이 싸웠는데 한동훈 쉬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